안녕하세요. 아빠 어제 흙 먹었어요 입니다. 오늘은 스풋 용접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스풋 용접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 배터리를 수리할 때 가끔 한 번씩 쓰는데 사기가 애매모호해요. 스폰 용접기를 사기가 사기도 뭐하고 안 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납땜으로 용접을 해봤는데 이 납땜으로도 잘안 돼요. 물론 그 납땜이 먹긴 먹어요. 근데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폰 용접기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료는 자, 요 앞에 보이는 요게 뭐냐면은 이제 오토바이가 바이크에 들어가는 부속인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속인데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에 빨간 선이 돼 있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선이고, 파란색이 마이너스 선이고, 자, 또, 노란 쪽에 있는 게 플러스 선입니다. 요게. 파란 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단자. 11.8V 드론용 배터리.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XT60이라는 플러그예요. 요게 같이 맞춰지는.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 드론을 많이 날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전선. 그리고 요거는 똑딱의 스위치. 이게 똑딱의 스위치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자레인지 안에 부속이 필요해서 분해하다 보니까 요게 나와갖고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내가 하나 빼놨어요. 그리고 요긴 요 선들은 그 전자레인지에서 나왔던 선들 그냥 일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선들 요 선들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33스퀘어 전선 쪼가리에 그냥 요 쪼가리 그리고 요건 플라스틱 파이프 일반 파이프 요걸 가지고 스폰 용접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은 플러스로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디 갔니? 요게 여기 있던 건데 파란색은 여기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저게 뭔가 싶겠지만 스폰 용접기 맞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자, 지금 배터리가 없습니다.